금차사바구간 지금 이 사바나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이 사바국토는 사바세계는 그 말이죠. 성론어로사 득선명이라 소리를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 천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인도 철학에 성론 학파들이 있죠. 성론, 수론 모두 음성으로 말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사표시, 의사전달이 말로서 통하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라요. 음성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음성만 가지고 안 하고 여러 가지 그 몸짓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벙어리들은 몸짓 같은 거 그렇게 해도 마지 못해서 한 거지 그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외국말 모르면 외국에 가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금호신님이 저 인도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뭐 영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인가 뭐 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제 하니까 모르니까 I am Korean 비구 그렇게 해버리니까 Korean 비구니까 한국 비구라는 것이 잘못하면 돼지라는 말같이 돼가지고 뚱뚱하게 돼지같이 챙겨가지고 막 껄껄 막 웃으면서 비구가 비구로 돼가지고 말해. 그러니까 이 말 조금 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것은 성론이라야 소리를 제대로 잘 밝혀야만 그 선호가 어떤 상대에게 인식과 이해를 촉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리로 논하는 것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선명이라서는 밝히는 거지요. 밝히는 것을 선명이라고 하죠. 문선명이. 문선명이도 그 자를 땄죠. 선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를. 사바세계는 음성으로 가리키는 그 교체가 되었다. 음성교체란 말이 두막에도 나오고 등각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음성으로 교체가 되었어. 모든 사람들을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손짓 같은 거 해가지고 잘 가르치기 어렵고 부처님 광명을 놓는 정도 가지고도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횡설수설 팔만 대장경 그런 설법을 해야 그 설법을 듣고 비로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모든 중생을 가리키는 그 자체 교체가 바로 음성이라고 해서 음성교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 미 본문하고 중생이 본래 미한 것을 본래 듣는 것을 미하고 순성고로 유전하나니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전한다. 본래 듣는 것은 문성이죠. 열애장. 열애장 묘지녀성을 우리 중생들이 본각이죠. 바로 본각을 미해버리고 본각을 잘 모르고 본각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본각을 등지고 말이죠. 배가 갑진이죠. 각을 등지고 진에 갑하는 거죠. 진은 바로 성진 따위죠.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전한다. 마음이 소리에 따라서 견물생심 가듯이 그 소리를 쫓아가니까 마음이 자꾸 윤회하고 마음이 거기에 흘러가서 마음이 자기의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진여인 그 불생불멸의 그 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 말이죠. 유전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유전이라는 그 말은 윤회와 같은 거예요. 흘러서 그쪽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대로 끌려가듯이
그게 바로 유전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후천적인 유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유전은 부모로부터 유전하는 그 말하고 다르죠. 이 유전하고는 다르죠. 이 유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유전이고, 여기서 말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은 바로 윤회라요. 또는 타락이고, 또는 끄달림이고, 또 거기에 떨어짐이라요. 떨어지는 것이 윤회라요. 전락하고. 안 좋은 거요. 유전이란 말은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생들이 본래의 그 청정 진열을 등지고 본래의 듣는 문성을 미해버리고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윤회를 받게 된다 말이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난이 비록 간기허나 아난존자 같은 다문제일이죠. 부처님은 설법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분이죠. 간기란 말은 많이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사에 떨어짐을 면치 못했다. 삿된 생각에 떨어지는 것을 면치를 못했다는 것, 거기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사사에 떨어지는 것이 유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든가의 집 속에 끌려갔지 않아요? 마든가한테? 어찌 빠지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빠지는 것을 빠질 윤자, 거기에 윤락된 거죠. 아나는 소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은 설법을 들어도 부처님은 음성, 그 소리, 성교에만 팔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본래의 밝은 자리, 본래의 문성,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체득하지 못하고서 마음이 늘 생멸과 사사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유를 하여야 무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유란 말은 반문이라는 뜻이에요. 반문을 해야만 아까 소리에 유전하는 것이 유지요. 그 유전을 돌이킨단 말이죠. 소리에 따라 유전하는 것을 돌이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설유라 해요. 설유. 이 유자는 흘러가는 유전이라는 유자죠. 그러니까 유전하는 것을 돌이키란 말이죠. 소리에 유전하는, 소리에 유전하는 그것을 돌이킨다는 말이니까 설유는 뒷고로 바로 반문을 가르친 거죠. 반문을 해야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 듣는 그 자체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꽉 거머쥐어서 듣는 문성을 돌이켜 드려야 되죠.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들으라는 그 말. 반문 공부. 반문을 하는 게 바로 설유라요. 반문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 허망이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허망이 없단 말은 진실이죠. 진실을 얻게 됩니다 말이에요. 아까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무망은 바로 원통이죠. 쉽게 말하면 원만이 통하는 그 법은 무망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 허망이죠. 허망과 반대말이 무망이죠. 진실 불허하는 거. 반야심경에
능제 일체고 진실 불어. 내가 그전에 이게 반야심경 축소했다고 말만 해놓고는 한 번도 안 보여줬죠. 이 다음에는 가지고 와야 돼. 적어놓고도 반야심경을 다섯 자 개성으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260자를 한 백몇 장으로 줄여버렸는데. 관자재 보살. 또 행 반야 바람일다시 조기한 오온 계곡 그런 것들을 글자를 줄였어요. 많이 다섯 자로. 그 뜻은 분명히 다 나타나게 했고 관야심경에 진실 진실을 진실 불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진실 불어와 같은 것이 바로 무망이라요. 아까 말한 진실 상주 유전이 아닌 그 마음자리 그걸 얻게 됩니다 말이죠. 아나나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말이죠. 내가 부처님의 서가 부처님의 유력을 타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력에 의해서 그 말이죠. 거기에 편승해서 금강왕 여환 부사이 불모 진산매를 선설하노라. 금강왕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나왔었죠. 금강과 같이 견고해서 일체 문명을 다 파괴할 수 있고 그 자체는 어떠한 물체라도 파괴를 못하는 그러니까 금강 반야 같은 거죠. 금강 그러니까 저기에서 관세음 보살에 대한 그 반문 공부 문성을 말한 그 법문이 그대로가 금강이죠. 반문 공부가 여환 부사의 그 참으로 닦는 진짜 삼매가 바로 관세음 보살 반문 공부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입니다. 금강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간편한 것을 뜻하고 여환이라고 했으니까 환과 같은 거니까 굉장히 간이한 것을 표하고 부사이라고 한 거니까 그건 굉장히 속한 것이고 불모 진산매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말이죠. 부처님이 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거야말로 굉장히 더 아주 위대한 거지요. 진산매라는 산매 중에 제일 최고 가는 진짜 산매란 말이죠. 그래서 고인들은 금강왕 여환 부사이 불모 그런 식을 이렇게 했어요. 금강왕 금강왕은 간으로 표시했고 간 또 여환 여환은 이로평이고 주역에 천지의 도는 간이라고 말했죠. 여환 그 다음에 부사이 부사이는 굉장히 속하다는 뜻이고 신속하다는 말이죠. 빨리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속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불모라고 했으니까 불모 진산매 이 말은 제일로 요긴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옛날 고인들은 다 간, 이, 속요로 이렇게 이어서 속이란 말은 신속하다는 제일 빨리 되는 거. 도노돈수 하듯이 도노성부라는 쉽게 그냥 빨리 하는 거죠. 간단하고 간단 명료하고 이게 치울 이자로 발음합니다. 간이 평이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간편한 것을 금강왕이란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한 것을 뜻하고 영환이란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평이하고 굉장히 쉽다는 말이고 부사이는 신속하게 속하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고 불모 진산매는 가장 중요한 최고 그
요점이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칠상관조 반야가 다 들어가지요. 칠상반야, 관조반야. 그게 금강왕이죠. 여환이라는 것은 원래 닦을 것도 없고 징득할 것도 없지만은 닦는 것도 없이 닦고 징득하는 것이 없이 징득하는 그런 법을 내세우니까 그게 관과 같다는 것이고, 부사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세간 출세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해서 부사이라고 한 거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 불모 진삼매라고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이 한 길로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늘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부처님 어머니라 갖고 모든 부처님이 다 이 법에서 출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불모고, 진삼매라는 것은 진삼매는 자성경이지 인기경이 아니다 말이죠. 자성경이라는 정이 있죠. 인기경이 아니다. 그 전에 한번 말했었죠. 자성경하고 인기경이 뭐가 다르죠? 응? 진삼매라는 말은 자성경이고 인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요 진삼매라는 말은 바로 자성경이라요. 자성경은 뭐고 인기경이 뭐요? 그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진삼매는 바로 자성경이다. 자성 본정이라고 하죠. 수능은 자성 본정. 자성이 본래 정한 거. 자성 본정이란 말을 줄이면 자성경이죠. 정명수에서 가장 그 능어무 제일 최상승 도리를 자성 본정이란 말을 역설을 하지요. 자성 본정이라. 욕조시인도 그런 도리로 말했죠. 심지 무비가 자성의 계요. 심지 무난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 무치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고. 이 자성 심지에 본래 산란이 없는 게 자성정이라고 했죠. 아까 소리는 생멸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그 유전이 있지만은 문성 자체는 상주하지요. 문성 그 자체가 자성정 아니요. 늘 변함없이 항상 생멸도 없고 또한 유전도 없고 그 자체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가 여여한 자성경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의 본정 그 자리를 자성경이라 해요. 인기정은 후천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정신통일을 만들어가지고 정신통일 시켜서 이 염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정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일으키는 거. 그게 인기정이라요. 자성정은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미인의 본 얼굴과 같고, 인기정은 이것이 저 누구예요? 저 노래 잘 부는 것이 저 이무신가? 그 사람 수술 많이 했다잖아요. 노래 잘 부는 사람 누구 있잖아요. 얼굴이 박색인 사람. 이미자. 이민자는 얼굴을 수술해가지고 많이 뜯어 고쳤죠. 뜯어 고쳐가지고 얼굴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게 인기정이라. 본래 타고난 미인형은 그대로가 자성제이고 그러면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본래 타고난 그 선천적으로 미모가 좋은 게
좋겠어요. 선천적인 본래의 그 산란과 요동이 없는 본래의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자성경이고, 구천적으로 이제 설법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선지식이나 소승법이나 대승법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도를 닦으려고 이제 정신을 통일시켜가지고 정을 만드는 거요. 그건 인기정이라. 인기정은 조금 격이 낮은 거요. 가장 격 높은 것은, 격조가 높은 것은 자성 본정이요. 경맥수에서 자성 본정을 주로 이제 역점을 두어서 많이 역설을 했죠. 인기정 따위는 별 것이 아니란 것. 천태 삼관도 인기정이다고 말했잖아요. 천태 중에서 이 선을 닦는 그 소위 참선하는 방법이 인기정이지 자성정이 아니다고 그렇게 정맥수에서는 많이 조금 낮추어서 비판을 했죠. 그러나 천태 자신은 인기정만을 하는 게 아니지만은 천태 지자대사 같은 이도 그분 그 마하 지관 같은 데 보면은 법화 현이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그 천태도 본래의 상주 부동한 자성경을 아시는 분이라요. 예? 그러나 이제 정명수에서는 그 천태 지관법은 인기정에 속한다고 막 그냥 비판을 해버렸죠. 공박을 해버렸어요. 반박을 많이 했어요. 오직 새로운 이 능엄법이라야, 능엄의 수행 방법이라야, 부처님의 이 가장 최상승 법이라야 제대로 자성본정이다. 그래서 수능엄 정은 자성본정을 가르치는 거지, 구천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용쓰고 이렇게 정을 모아가지고 되는 그런 정이 아니니까 본래의 본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을 사마타, 깨달은 그 법에 의해서 닦는 것이 이제 삼마제. 그렇게 이제 닦다 보면은 그 징득하는 것이 선나. 그렇게 해서 경맥수에서는 능엄경을 삼대과로 정했다고 그 전에 그런 말을 늘 했었지요. 사마타 범으로, 사마타는 오해에 해당되고, 또 삼마제, 지금은 삼마제죠. 관음 이근원 통이 25원 통이 다 삼마제입니다. 이건 닦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견성 여기는 사마타 법문에서는 견성 이야기가 10번 견성을 밝히고 별언만견, 동분만견, 무슨 저 여러 가지 그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밝혔고, 삼마제에서는 이제 문성을 밝혔죠. 반문 공부 문성을 밝혀요. 그 다음에 이제 선나, 선나는 이제 징득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선나 방법이 나옵니다. 57위를 다 깨달아 성불하는 과정, 그게 선나죠. 이렇게 이제 경맥수에서는 오수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견성, 운성을, 견성을 깨닫고 닦는 것은 운성에 의해서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거예요. 선나가. 그래서 자성본정을 아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죠. 아난을 가르칩니다. 그대는 미진부로 일체 비밀 법문을 들으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의 일체 법문, 84,000 법문, 여러 가지 그런 우량 법문을, 법문이 비밀문이라요. 비밀의 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용루를 불선절세, 용루를 먼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루라는 것은 욕계의 그 누, 소리에 따라가는 그런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들음을 쌓아서 과오를 이루었어. 부처님 법을 듣는 것도 좋기야 좋지만은
듣는 데만 끌려가지고 허물이 있다 그 말이죠.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들어가지고 그 문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소리에 끌려가지고 소리 듣는 것만을 위주로 하니까 그게 허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한테 떨어지겠다는 그 말이죠. 장문 지불문하고 듣는 걸 가지고 부처님의 부처님만을 가지고, 듣는 것은 설법을 듣는 거지요. 설법 듣는 그 들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밑에 부처불자는 불법이죠. 위에는 석가 부처님이고, 불불이 두번 나오고 문문이 두번 나오죠. 한문은 그렇게 두번 나와가지고 뜻을 달리 합니다. 불불이 두번 나오죠. 지불불이라고. 이 불자는 석가불이고. 이 불자는 불법을 가르치죠. 부처님 법. 부처님은, 석가 부처님은 불법만을 가질 줄만 알지, 화불 자문문고 어찌 스스로 문문하지 아니 하느냐. 위에 문자하고 밑에 문자하고 달라요. 이것은 문석이죠. 밑에 문자는 문성이고, 여기는 반문이라는 문이고, 돌이켜 듣는 그 문이죠. 어찌 스스로 듣는 그 문성을 듣지를 아니하느냐. 어찌 문성을 듣는 것을 듣지 않느냐. 어찌 스스로 듣는 것을, 요자를 먼저 해석해요. 이건 1번이고, 2번이고, 여기가 이제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이고. 순서가, 위에 문자는 듣는 거고, 이건 듣는 자체, 듣는 마음자리. 어찌 스스로 듣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듣는 것을 들여야 된다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들여야 된다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끌리지 말고, 소리 듣는 것은 놔두고,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를, 그걸 포착해서 그걸 꽉 거머쥐고 그걸 들여야 된단 말이죠. 책임자를 붙잡고 말해야 통하지. 책임자 아닌 사람들, 그 말단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보고 말해봤자 안 통하죠. 나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일 책임자를 붙잡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 36년간 통치할 때 임금 놓아두고 간 거든. 그럼 임금만 꽉 멱살에 쥐면 되거든. 고종만 딱 그것이 이제 잡고, 총독부에서 총감으로 말해. 총감이 상감, 위에서 상감을 코치하거든. 그래야지 임금 다 제거하고 모든 그 우리나라 만조백관 다 제거하고 통찰라서는 안 되거든. 그대로 놔두고 제일 위에 것만 딱 그냥 거머쥐면 되거든. 그와 같이 문성을 거머쥐어야 되지, 말단인 소리에 끌려서 소리 듣는 것 정도는 별로 신통할 게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걸 가지고, 부처님은 불법만을 가지고, 어찌 듣는 그 마음자리를 스스로 듣지를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설법 듣는 것에만, 제법에만 눈이 어둡지 말고, 정작 불공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오늘도 다못 끝나겠네. 그게 상당히 개성이 많이 나오네요.
조금 하면 이제 다 끝나긴 한데 그만하지 뭐 다음번에 또 하지.